아, 밖에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봄날이에요. 저 오늘은 허브 스머지 스틱을 만들러 가고 있어요. 이게 처음엔 좀 생소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원주민들 때부터 원주민들이 마음의 정화와 힐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쓰는 그런 스틱이라고 해요. 저도 또 이렇게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한번 향기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방도 너무 예쁘고 선생님도 예쁘고 아 들어오시니까 환해지는데 와 진짜 벌써 향기가 비누 향도 많이 나고 좋은 냄새가 막 나는 벌써 힐링 되시죠? 네, 허브 향기 때문에 오, 선생님. 이제 허브티 한 잔 드시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차를 해봐요. 주시는 선생님도 처음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근데 오늘 스머지 스틱은 처음이거든요, 선생님.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스머지 스틱 하면은 조금 생소하게 많이 들으시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허브 스틱이에요. 허브 스틱. 말린 허브 스틱을 불을 피워서 이 연기의 잔향을 만든 거거든요. 이 스머지 스틱은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의 몸하고 정신을 좀 정화시키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에너지를 좀 긍정적으로 바꾸고 치유의 에너지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금뿌리고 액은 좀 쫓잖아요. 그쵸. 그런 용도로 많이 썼대요. 이제 남편이 이제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애군을 쫓아야 되니까. 네, 애군을 쫓는. 만드는 방법은 하나씩 맡아보시고 적당량을 뭉치신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네. 같이 그러면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이거는 시나몬 스틱. 이것도 넣고 네. 싶으시면은 넣으셔도 돼요. 얘도 같이 태우는 거예요, 선생님. 네. 와. 와, 발로. 다 바르고 싶은 그런 네, 느낌. 네, 주머니 조금 넣으세요. 아, 이 진하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한 허브 향 그 자체예요. 됐어요, 선생님. 숙면용? 침실용? 네, 이제 라벤더 됐다. 한번. 시들면 꽃이 시들면 네, 그때 집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선생님. 막 이래. 향이 더 좋네요. 향 너무 좋아요, 선생님. 하시 하나 더 하실래요? 그냥 다. 그 포풀이 일단은 네. 해볼까요? 선생님? 이게 남은 거는 이 주머니에 넣을 건데요. 네. 차에다가 놔도 진짜 너무 예뻐. 이것만으로도 되게 예쁘죠? 네. 묶어요, 선생님?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돼요? 네. 진짜 너무 향기 좋아요. 먼저들 가세요. 먼저들 옆에 분식집 있던 데 가서 식사 먼저 하고 계세요. 이제 설거지 하시면 돼요. 아, 치울 게 없네요. 이거 하나 넣었다가 또 느낌 다르죠. 이제 가자. 아, 선생님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해요. 아, 저도 행복해요. 부끄러워서 이러는 게 아니고 냄새가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갈 쇼핑백 하나 와주시겠어요? 네. 뚜껑이 안 닫혀도 괜찮아요, 선생님. 이렇게 열고 가면 됩니다. 이거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넘쳐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